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통령 내일부터 먹어보라. 대통령 시찰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시음 행사를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IAEA 시찰단 등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해서 마셔도 된다면 누군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셔야 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21년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는 등 수두룩한 막말의 역사를 써내려온 장본인입니다. 어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을 대표 발의 통과시키고 문화재 관람료 419억 예산 편성 무료 개방한 데 따른 불교계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미디어 오늘.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통령 내일부터 먹어보라. 대통령 시찰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시음 행사를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영업사원 1호가 나서라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입니다. 가짜 제보자 윤지호를 의인이라 칭송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를 일제시대 해방으로 비유했던 안민석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망언으로 같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전력이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21년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는 등 수두룩한 막말의 역사를 써내려온 장본인입니다. 민주당의 망언 제조기들이 해야 될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습관적 막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도 출국하기 전부터 관광 단위니 견학 단위니 유람 단위냐며 평가절하하더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부 산하기관 준공무원들이니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죄를 뿌렸습니다.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의 황해도 우람융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우리 서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혹시 무민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마저 민주당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며 과학적 논거가 단단해야 된다는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동만 할게 아니라 단단한 과학적 논거를 대면서 국민의 안심을 얻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거대 야당의 책임일 것입니다. 김남국의 코인 파동에는 확인되지 않은 걸 진실인 양 부풀리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뒤따라서서든 과학적 논거도 없이 괴담을 만들어낸 행태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협의 등을 조건으로 방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우리 당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대책 없는 방류수 반대 결의안의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치 대책 없이 과학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방류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 양 지난 2년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59명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라고 또 비틀어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상당수는 일본의 대책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접국가, 특히나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줄 것과 IAEA 등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에 방류할 것,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괴담 수준으로 방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공당의 대표가 마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년 전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와 똑같은 방류 반대를 주장한 것처럼 비틀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과 이런 이 혹세무민의 행태를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또한 국제검증단의 활동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받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고 과학이 빠진 막연한 혹세무민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방에서 확인된 사실은 첫째, 국민의힘 일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라고 혹세무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처리수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다. 정부 공식 용어는 오염수라고 확인했습니다. 둘째, 영국 앨리슨 교수의 1리터 마셔도 된다는 말은 그 교수의 돌출 발언이었고, 기자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마시면 안 된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염수를 식수로 음용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로 낸다고까지 했습니다. 과방위에 출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다면 마시겠느냐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마시겠다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IAEA 시찰단 등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해서 마셔도 된다면 누군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셔야 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6,155건 중 11.5%나 되는 4,142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특히 농어는 세슘 검사 결과 후쿠시마 인근현에서 48%가량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염수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찰단은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국민들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계기로 대의원제 폐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연탄가스를 막으려면 가스가 스며드는 통로를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돈봉투 의혹의 통로가 저는 대의원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러면 돈봉투 사라집니다. 이런 민주주의 기본 상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의원을 장악 지배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당 혁신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자기 이름 걸고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공개 토론합시다.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마당이고 몇몇 의원들께서 의원총회를 공개하자라고 말씀하시니 앞으로 의원총회도 공개합시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어제 대한불교 조계종 청문장 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대표 발의 통과시키고, 문화재 관람료 419억 예산 편성, 무료 개방한 데 따른 불교계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함께 고생하신 민주당 많은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받아야 할 감사패를
송구스럽게도 제가 대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함께 고생하신 서영교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이규민 전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습니다.